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 공간으로 강조했던 임청각의 원형 복원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임청각 복원을 위해 중앙선 도담 영천 145.1km 구간을 복선 전철화 사업을 2020년까지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철로와 약 7m 거리에 있는 임청각은 철로에서 6km 밖으로 이격되고 임청각을 관통하던 기존 철로는 철거됩니다. 보물 182호인 임청각은 석주 이상용 선생을 비롯한 9명의 독립투사를 배출한 독립운동의 산실로 일제에 의해 마당 한가운데로 철로가 놓이면서 99간 고택이 반토막 났습니다.